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헌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반 예배를 드리러 주의 백성들이 왔고 또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 또 여러 한국 지역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 우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가 터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비행기 보통 2시 반에 출발할 건데 3시간 앞당겨졌어요. 3시간 더 날아야 되는데 러시아 항 위에 하늘을 못 들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비행기에 타러 갑니다. 런던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와서 회개 설교를 좀 많이 시키더라고요. 회개. 여러분, 회개 설교 요즘 인기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 회개 설교를 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예. 회개 설교 했어요. 누가 또 회개 설교 했다면, 예수님이 회개 설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세리요한 회개 설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근데 회개 설교가 인기가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회개하세요. 오늘 이 밤에 인사합시다. 오늘 회개하세요. 오늘 이 밤에.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한국이 뒤집어지고 이 아시아가 뒤집어지고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후로부터는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시대 때 뭐라 했냐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제 성령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께 붙잡힌 바 돼야 돼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간순간 민감해야 돼요. 제 유튜브를 코로나 때 좀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영어로 설교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1500개 이상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설교는 한 번이나 해요. 그 영국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어떤 한국 분이 그 한국 설교를 들었어요. 또 브래드 TV 있죠. 이거 간증을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 오니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 지난주에 전화로 오늘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 영접기도 하고요. 어제 물세례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경북 영천에 살아가지고요. 이제 예수 영접했으면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전도하세요. 전도. 그래서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전도하러 뭐 그 영천이니까 대구 울산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기차 타고 가서 6시간 걸려서 인천 송도까지 전도로 왔어요. 지금 뭐 어디 계세요 혹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네. 박시원 자매님. 야, 박시원 자매님요.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물 세례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제 우리하고 같이 다니면서요. 이제 그 어제는 대전 한밭제일교회 그제구나 갔다 오는데 전도 끝나고 이제 갈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으니까 총 다섯 명이 됐어요. 저까지 해서 다섯 명 가서 저분도 같이 가서 같이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사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저분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도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때 전도해야 돼요. 교회가 붕 안 한다고요? 예. 그 거짓말이에요. 전도 안 했습니다. 그 소리 해야 돼요. 전도 안 하니까 교회 붕 안 해요. 저는 성령 충만을 전도 충만으로 똑같은 말로 봅니다. 전도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 충만해요. 죽으면 죽으라 전도합니다. 어제 대전에서 이 서울 올라오려고 그러는데요. KTX, 뭐 SR, 그게 다 입석도 없어요. 11시쯤 갔는데 저녁 8시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 어떡합니까? 근데 내 아는 목사님 뭐라 그랬나요? 목사님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택시 보니까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택시가 10만 800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왔어요. 이제 택시 탔어요. 근데 10만 800원 안 하고 이렇게 미터기로 한대요. 그럼 더 비싸져요. 그래서 성령께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얼마나 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12만 원만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12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딱 마음에 막,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1시간 40분을 그 택시 타는 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택시비를 먼저 줄 테니까 이제 1시간 40분 동안 이 택시 안에서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1시간 40분에 가는 것마다 전도한 사람인데 이제 대표기도 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택시 기사 김상용 씨. 눈물 흘리고 예수 영접했어요. 야, 예수 영접 할렐루야. 1시간 40분 동안 선교사들이 몇 명 뒤에 타 있어요. 그래서 내 선교사 태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를 들으니까 이제 예배 가운데도 헌금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 헌금 특송을 하세요. 그래서 택시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어메니 그래서 헌금 특송하고 그리고 헌금이 이제 우리 차 안에 있는 사람들 헌금하십시다. 그래서 뭘 돌렸어요? 바구니도 뭘 돌렸어요? 그래서 6만 5천이 헌금이 나왔어요. 이거 헌금은 이제 우리 택시 기사님께 드립니다. 이제 택시비 주고 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이게요. 1시간 40분 동안 풍의를 했다니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분을 위해 기도했더라고. 둘째 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에서 뭘 하기로 원하는가. 그냥 택시 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길 가다가 내가 눈 한번 마주쳤다. 그러면 무슨 사인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인이에요. 남자 화장실에 소변 보다가 내 눈을 쳐다봤다. 복음 전해. 남자 화장실에 복음 전하면은요. 남자 얼마나 어색해 한다고요. 제일 어색한 사람이 저예요. 저 막 그냥 복음을 전해. 복음 전해. 영국 사람들이 나를 보다가 이쪽 쳐다봐요. 그러면 Believe the Lord Jesus. If you give your life to Jesus, you have eternal life. 계속 복음 전해. 가는 것마다 복음 전합니다. 예, 한번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눈만 마주쳐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눈만 마주쳐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 눈만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택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오늘 성령에 민감한 삶, 성령께 강권적으로 붙잡힌 바다의 삶 사는데 한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요. 회개, 회개.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거운 것과 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 아닌 것들이에요. 이거 회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이 엄청납니다. 죄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을 받는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근데 애매하게 고난받은 것은 감사하래.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다 당하는 고난은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해되세요? 특권이에요. 특권.
요셉 있죠, 요셉.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해요. 시험을 이겼네?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뿌리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러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승리했는데도 뭘 받았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고 죄악을 이기면은 좀 상급을 받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뭘 받아요? 감옥. 감옥행, 감옥행. 여러분, 승리했는데 감옥행이 이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복이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누구예요? 시험을 이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당한 것은 감옥행이네? 특권이에요, 특권. 복이에요. 근데,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 사람 회개하셔야 돼. 이해되죠?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니까요. 근데 죄로 당하지 마,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예? 딱 고통 한 가지, 이 고통당할 때 이것 때문에 당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복입니다. 예? 여러분, 고난이 왜 와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통은 복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을 보면은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 없다면 내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낼 것이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는 회개의 설교예요. 예레미야가 회개해라, 회개, 회개. 예레미야 회개해라고 설교해요. 이 선지자들 있죠. 성경에 나온, 구약에 나온 선지자 다 회개해라고 설교해요, 회개. 예.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개하시면 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시면 삽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회개하는 곳에 부흥이 있었어요, 회개하는 곳에. 그래서 회개하고 부흥은 뗄 수가 없어요. 예? 부흥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고요.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어요. 예? 정말로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한국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까? 한국,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예?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회개하십시다. 정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8만 명이었대요. 8만 명 중에서 한 4만 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50%. 엄청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예요? 회개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지교회가 한 140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 런던의 신학교에서 로고 신학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계속해서 회개 설교 외치게 합니다. 네, 우리 지교회가 인도의 판잡 지역에 그쪽에 교회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 한번 코로나 전에 갔어요. 가보니까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국경 지역인데 북쪽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한 4천 명 정도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4천 명 정도 사는데 인구의 90%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3,600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야, 90%가 예수 믿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누가 길 가다가 할렐루야 하면 들으면 아멘 한대. 90%. 경북 영천에서 왔어요. 지난주 예수 믿고 몇 프로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경북 영천이? 100%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 예수 믿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그,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내 평생에 90% 예수 믿는 지역을 처음 가봤어요. 야, 다르더라고요. 뭐, 식물도 다르고요. 사람도 얼굴도 다르고요. 예. 그게 뭐, 회개하는 지역이니까. 회개하니까 부흥이 많은 거예요. 1904년에 웨일즈 대붕이 임하거든요. 웨일즈 대붕에 이 에반 로버트가 회개하는 거예요. 11세부터 회개하니까 26살 될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말씀을 전하거든요. 저녁에 말씀 전하고 한 15명이 참석해요. 근데 거기에서 회개의 설교를 해요. 당신이 아는 죄는 즉시 회개하시오. 그런 게 회개를 컥컥 대면서 회개를 해요. 그 부흥이요. 웨일즈 대붕이요. 모라의 채플 가면 수완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한 좌석이 한 400명 앉을 수 있는 곳인데 길 밖에서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길 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회개가 터진 거예요. 예, 정말로 회개의 영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바꾸고요 아주 나라를 바꿉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 오늘 회개의 영을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회개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순간순간 회개하셔야 돼. 예,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개의 영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의 영을 받으세요. 회개의 영이 성령이 성령.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금방 잘못된 거 바로 회개해. 바로 회개. 우리가 코로나 때 계속 손세척제로 손 닦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우리 속을 어떻게 닦아요? 예수의 피로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피로 닦은 거예요. 이제 영국 런던에 페캄 지역에 흑인들이 좀 많이 사는데 거기 이제 도서관 앞에 이렇게 아치 모양돼서 아주 스테이지로 아주 좋게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메가폰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회개하라. Repent your sins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회개하시라고 막 설교, 회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듣더니 어떤 흑인에는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를 끄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갔어요. Would you like to accept the Lord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당신 예수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세요? 아니까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럼 이 기도를 이제 따라하자고 신앙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Dear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인 것. Dear Heavenly Father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And I'm a sinner. 이제 죄인입니다. 할 때요. I'm a s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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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는지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 인정되니까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평생에 길바닥에서 참 회심이 많은 그때 처음이에요. 야, 세례 요한 설교가 할 때 저런 회심이 있었겠구나. 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심할 때 저런 정말 회개가 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아이 뭐 쓰 이렇게 라임 쓰 하다가요 이 길바닥에 팍 누워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누워서 엉 우는데 오늘은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고백 기도하다가 말고 쓰러져가지고 앞에 엉 울리고 내 서 있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머리에서 보니까 동양인이 흑인 두드러 패가지고 케어식을 놓고 보인 거예요. 영국 사람들 신고 정말 잘합니다. 신고를 하고 울고 이제 한 5분 안에 두 명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얘는 계속 울고 있고. 경찰이 이름 뭐냐. 그래서 폴 송. 그리고 생년월일 대래. 이름, 주소 대래. 내 직업 대고. 그다음부터 이제 조서 꾸미는 거예요. 적는 날에. What did you do to him? 경찰이 좀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한테 뭔 일을 했어? 그래요. I was praying for him. 내가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하다가 경찰 신고 들어가가지고 조사받는 게 처음이었어요. 회개가 힘하니까 엉엉 우는데 경찰이 조사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니까. 경찰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신비한 걸 보고 경찰도 거기를 살라살라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래 가버리더라고요. 이 회개한 사람 있죠.
한 15분 더 있었어, 그렇게. 와, 아, 그러는데 이 눈물이 막 흐르고 막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 지도처럼 이렇게 있는 자국이 났어. 일어나는데 얼굴이 환해요. 와, 인생이 한 15분, 20분 만에 딴 사람 되더라니까요. 회개가 임하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 살고 싶으세요? 회개하세요. 저 매일마다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남의 죄까지 같이 회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고 내 남편의 죄, 내 아내의 죄, 내 가정의 죄, 내 이 사람들 죄까지 같이 회개해 주잖아요. 그 집안이 사는 길이에요. 남편 이 잘못했다, 부인 이거 잘못했다, 자식들 이거 잘못했다, 부모 이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 어제 전화해가 뭐라 그러더라고. 누구 뭐 잘못된 이야기야. 어머니 같이 회개합시다. 어머니 같이 회개했어요. 그 어머님이 눈이 떠지더라고요. 예, 누구 변명하고 누구 잘못하면 내가 먼저 회개하세요. 회개하면서 사는 길이라니까요. 회개한 사람이 성령이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게 영국 성도 하나가 술 마시고 나한테 막 와 욕을 하고 난리 쳐요. 아, 영국 애들 아주 교만합니다. 아마 백인 중에서 제일 교만한 민족이 영국 잉글리시 같아요. 그래서 잉글리시들을 스코티시도 싫어하고요, 아이리시도 싫어하고, 웨일시도, 성경상 웨일시에 왔죠? 웨일랜드에서 왔어요. 웨일즈에서 왔어요. 우리 같이,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영국에서 십자가 들고 전도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아이리시 그 영국 사람이 내한테 술만 엄청 뭐라 그래. 그래,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술 마시고, 니, 담임 목사한테 막 그러니까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 사람 신발을 잡으면서 I repent my sins. It's my fault. It's my sins.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내 잘못이고 내 죄입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잡고 회개하니까요, 이렇게 이 사람 딱 이렇게 팔짱 이렇게 What is your sin? 그러더라고. 네 죄가 뭐야? 그러더라고. 아, 별별 선다. 내 죄는 죄명을 알려줬지. 내 죄는 내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성들을 똑바로 교육 못 시키겠니? 네가 술 취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니까 네가 뇌죄야. 뇌죄. 그래서 그 목자의 그 양이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목사가 이제 자기 앞에서 회개하니까요, 정말 내 잘못이거든요. 내 죄예요. 예, 혹시 목사님들 계세요? 성들 잘못하면 먼저 회개하세요. 목회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 이야기. 진실로 회개하니까요. 가만히 있더니, 뇌를 일으키면서, No, you need to stand, I repent my sins. 반대로 자기가 내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내 신발을 잡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더라도. 아주 뇌는 이를 쓰고 자기가 회개하더라고요. 그 사람 바꿔줬어요. 변화받았어요. 사람이 변화받는데요, 내가 먼저 회개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받더라고요. 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회개하면 당신 가정이 삽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회개하면 당신 가정이 살아요. 엄마 아버지가 삽니다. 형제 자매가 살아요. 내 자식들이 살아요.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아요. 예. 손가락 이렇게 하면 먼저 세 번 지적해야지 본인을. 예.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예.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부흥을 허락했다. 부흥. 언제? 누구를 통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문제예요. 예. 이해되죠? 조국 대한민국이 똑바로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문제예요. 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남 인사합시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탓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그 땅을 고치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언제 할 회개할 때.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냐고. 예,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용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인데, 예, 니헤미야 보면은요, 니헤미야 1장에 보면은 니헤미야가 외국에 살았어요. 수상궁.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왔죠. 그 수상궁에 산 니헤미야 왕의 왕 그 왕궁에서 술권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막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영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똑바로 안 되고 그럴 때 내가 외국에서 회개했다니까요. 런던에서 회개했어요. 근데 한번 봐볼래요? 니헤미야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니헤미야가 회개합니다.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요. 자기 외국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보세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니헤미야가요 외국에 살면서 이런 기도해요. 나의 죄, 내 아비의 죄, 내 민족의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니헤미야를 통해 가지고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수축하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이해되죠?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니까요. 회개하는 저와 이름을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가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땅이 뒤집어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 서울역에 내가 지나갈 때 내가 할렐루야 할 때 서울역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다 예수를 믿으니까. 저는 어디 전도하러 가지 않으면 우리 팀들 막 찬양하고 예배를 해요. 그러면은요 성령이 그 지역을 강권적으로 붙잡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상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막 갖고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형상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정상인 것처럼 봐요. 저는 그걸 바꿔버려요. 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걸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이 땅에 살 때 회개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땅이 변합니다. 뭐 하나 물어볼까요? 살인마도 회개하면 청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강도 있죠. 두 강도. 우편 강도는 회개했어요. 좌편 강도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너 저 가운데 계신 저 예수 메시아 지금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저분은 무지한데 죽는 거야. 자기가 죄를 인정해요. 우편 강도는 회개. 자기가 회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마지막 죽기 전에 한 5분 안에 5분 전에 죽기 한 5분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청나라 갔다니까요. 내가 청나라 가면 꼭 그 사람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은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고 이 청나라까지 왔냐고. 어떤 장로님이 이걸 듣더니 목사님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회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가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회가 안 올 확률이 거의 뭐 100%입니다 100%에서 마지막 회개하겠대. 아니요 살인마도요 회개하면요
청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보면은요,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수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20절에도 회개치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 21절에도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회개하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회개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 사람. 처음에 영으로 할렐루야 시작해. 근데 마지막에 육으로 마친 망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기름 부어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 육으로 마쳐 자살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담당했던 가론 유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칩니다. 목매달아서 자살로 끝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영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마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까지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세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어떤 회개인지 알아요? 하나님 성령 거둬가지 말라고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0절 11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주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예.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예.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단 같은 사람이 있는 게 큰 복입니다. 예. 여러분 삶에 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아, 큰 복이에요. 내가 또 내 가족에 있어서 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사는 삶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나이다. 야, 두 번씩 금식하는 대단한 거예요. 11주도 내나이다. 또 하나님 계명을 지키나이다. 떳떳하게 기도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아예 고개를 못 들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잖아요. 회개한 세리가 더 의롭대요. 신비하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리새인이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대단한 사람 같아요. 다 봐서도 아주 성숙한 사람 같아요.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회개한 그 세리 있죠. 그 사람도 의롭다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창녀, 세리들. 예, 그런 사람 뒤집어져 가지고요. 아주 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있죠. 다섯 번 결혼하다 다섯 번 이혼하고 또 어떤 남자하고 사는데 뭐 이상한 삶을 사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 여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아주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뒤집어 놓더라니까요. 예, 회개하면 이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받으리라 믿습니다. 회개하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가정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멘. 이 회개 기도하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철저한 회개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있죠? 통곡의 벽 있죠? 되게 통곡의 벽 그대로 찍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스티플로 만들었나? 여기 와서 회개 기도합시다. 그 마음을 제대로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 그래서 저희 통곡의 벽 있죠? 아까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이죠? 기도해 주세요.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이한테 회개형이 임해야 돼요. 회개형. 회개형이 임하면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한 두 달 반 전쯤에 이제 백신 안 맞아도 이스라엘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와서 내는 백신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8명이 갔어. 근데 전도지를 한 23km 가지고 전도로 갔어요. 유대인들한테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성령의 임재 강권적인 것에 놀래가지고 회개가 돼. 회개. 다섯 명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한테 이거 내줄게. 히브리 성경책 있죠. 신약 성경을 줬어요. 읽어보겠다고 받더라고요. 엉엉 울어요. 울어. 감동을 받더라. 안수기도 유대인들한테 안수기도 해줬어요. 축복기도 해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놀랍습니다. 사울이 회개하니까 바울 되잖아요. 유럽을 뒤집어 놓잖아요.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죠? 회개 설교했잖아요. 3,000명이 뒤집어져요. 예. 3,000명이 뒤집어져요. 회개 설교 많이 하세요.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we pray for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에 평화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해 주라면 유대인들한테 회개형 임하게 달아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쓰임 받습니다. 회개가 임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서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요? 항상.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 바라보다 초점 놓치면 큰일 납니다. 24/7 순간순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세상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 하십니다.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 향하는 초점요. 근데 가끔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한나의 원수가 누구였죠? 브린나. 브린나는 얘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얘가 없는 한나를 괴롭혀요. 성경은 심히 괴로웠더라 그래요. 누가 한나가. 근데 한나가 심히 괴로워가지고 브린나하고 대판 싸웠더라 그렇게 나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전에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나. 여러분 원수가 나타났다. 원수가 생겼다. 그것은 네 나한테 좀 와. 그 사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환경, 원수 같은 뭐 어떤 육체의 질병이라 그 네 나하고 좀 교제 좀 나누자. 그 소리예요. 예? 원수 같은 뭐 환경, 뭐 물질적인 어려움, 뭐 관계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거 원수 같아. 우리가 바라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일어난 것은 주님께 나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원수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라는 사인이에요. 라고 인사합시다. 원수가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라는 사인이에요. 내게 나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문제거리 깊이 생각하지 말고 뭐 세상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뭘 묵상하세요? 문제거리 묵상하세요? 아니, 묵상하지 마요. 예수님 묵상해, 예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 붙잡아 사용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네, 연극 오기 전에 이제 김대우 선교사님이 사용하는 그 선교관 있죠. 작년에 제가 거기서 사용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참 귀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서울역 가서 좀 지내라는 마음이죠. 서울역 알아보니까 노시장 무슨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잤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이틀 내가 전도했어요. 서울역에 노숙자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어디서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예 저 노숙자들하고 같이 잡니다. 그러니까 8명 같이 잤거든요. 근데 아예 호텔 잡아주겠대. 아니 저는 좋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요. 그들하고 같이 자는 게 너무 좋아요. 예. 네, 예수 만난 증거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만난 증거는요, 그들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기 전은요, 한국에 수학에 있을 때요, 담배를 엄청 피웠습니다. 경찰서 담배 60가지 피웠어요. 하루에. 술을 마시면 이 천시 20잔 마셨어요. 예. 네? 사람 엄청 두드려 뺐어요. 노숙자들이 이제 거지들, 뭐 젊은 애가 구걸하고 그러면 뒤통수 때리고, 야, 이 뭐가요? 그러면 때리고.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숙자를 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그들을 섬긴다니까요. 같이 잔다니까요. 양발이 없으니까 노숙자 어떤 분이 저한테 챙겨주는 양발 여기 하나 신으세요. 나한테 주더라고. 아, 고맙더라고. 나하면 같이 먹고. 이게 내가 예수 만난 증거예요. 저 경북 영천에서 지난주 예수 이제 전화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분이 이제 전도하자니까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처음에 한 20명이 우리 전도했거니 경희대 앞에서 영통역 앞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몇 사람 가고 한 15명이나 있었던 것 같아. 몇 명 있었는데 그 새롭게 된 분이 커피를 사겠대. 근데 열몇 명이 커피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커피값 비싸요. 저희 값을 알아보겠대. 알아보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술값보다 적어요.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예수 영접하기 전까지 술 마셨어요. 그래서 술값보다 적대요. 그래서 야 이제 술을 끊으니까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받으시겠어.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술맛이 안 나요. 이제 남한테 커피 사주고 싶대. 목사님 술값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더라고. 자기 술 마시면 엄청 마신대.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값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남을 이렇게 섬기고 축복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은혜지 않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 바라봐. 위의 것. 위의 것. 여러분 땅의 것 많이 바라보잖아요. 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마음과 생각이 위해를 받아요. 예? 예.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분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항상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간다니까요. 순간순간 주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한다고요? 찬송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즐거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손 하나, 몇 사람 듣네요. 저는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로 주님께 나가고 찬송으로 주님께 나가요. 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 선교로 갔다가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왜 맞고 감옥에 간지 알아요?
그 어떤 계집종이 점을 치고 도는벌이를 해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제 점이 안 돼요. 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바울하고 실라를 사람 지켜서 두드려 패고 감옥에 넣었어요. 수갑이 채우고 족쇄가 채우고 밤중에 있죠. 네, 빌립보 감옥에 가봤거든요. 그 그리스 북쪽에 있어요. 지금도 2, 3m 지하입니다. 그때 당시 20m, 30m 쫙 밑에 지하예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밤중에 뭐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두 가지 했어요. 뭐 했죠?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두드려 맞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한다는 건 당연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있어. 정말 거듭나는지 의심스러워요. 근데 즐거운 자가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뭐 하나 물어볼까요? 예? 우리 형제님 뭐 어떤 직분이 뭐세요? 형제님이세요? 예? 형제님, 예수 잘 믿죠? 길거리 가서 전도를 했어요. 누가 예수 전한다고 가르침을 탁 뱉었어요. 기분이 어떠겠어요? 한숨이. 예수 믿으시오. 전했는데, 어떤 사람 가르침을 했다니까 얼굴에다가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예? 기분이 좋다고요? 아니요, 안 좋다 그러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브리스턴 역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튼 영국이가 와가지고 가르침을 쫙 뺐다, 여기다가. 뭐 하나 물어보게. 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예?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뺐다니까 받았어요, 얼굴에다가. 영국이가 인종차별 애 같아. 내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목사님께 물어볼게. 아, 찬양 은혜스럽더라. 어떻게 그랬을까요? 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좋았어요. 왜? 팔복 있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요. 일곱 가지 복은 한 구절에 다 끝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천국이 저를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 팔복은요, 여덟 번째 복은요, 10절, 11절, 12절, 세 구절을 사용해요. 너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럼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나니.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반응,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반응이 나와요. 근데 그 가르침 뱉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뱉을 때 내가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동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이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증거예요. 나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누가 막 하면 두드려 패거든요. 두 배 세 배 갚아야지만 속이 차요. 근데 기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God bless you. Smile 하면서 Jesus loves you. Be blessed. God bless you. 그러니까요. 내를 기분 나빠라고 침을 뱉었는데 Smile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랬네. 그러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 나빠가지고 확 해가지고 노란 가르침을 더 뱉었어요. 여기다가.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가르침을 더 뱉었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더 자가 들어요. 더 좋았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야,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가르침을 뱉는데 닦으면서 Jesus loves you. 괜찮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고 찬송이 그 감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갔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성령이 바꿔가지고 유럽으로 왔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감옥행이에요. 복이에요, 복. 이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항상 기도와 찬송을 쉬지 마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항상 기도와 찬송을 쉬지 마세요. 예? 기도와 찬송 쉬면 안 돼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진실로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거예요. 하루
밤 잠을 자고 있는데 2시 반쯤에 깼어요.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이제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찬송. 근데 저 잠자다가 찬송하면 아내가 깰 것 같으니까 침대에서 살짝이 나와가지고요. 하나님께 춤을 좀 춰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춤을 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잠자다 말고 이렇게 주님을 하래서 안 깨게끔 이렇게 주님을 잠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눈뜨고 너를 쳐다보면서 지금 뭐 하세요? 그러고 잠자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봐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데 당신도 같이 찬양 같이 아니 춤을 출래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같이 둘이서 춤을 췄어. 새벽 2시 만에 둘 다 이세 미친 사람이에요. 예? 제가 어떻게 결혼했다면 하나님이 뭔 질문했을 때 네 배우자가 바르게 대답한 사람이 네 배우자가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질문이었어요. 자매님, 제가 순교를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에요. 그 소리 듣고 자매님이 이렇게 고개를 들더니 순교 잘 당하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날 약혼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만약에 무슨 순교는 순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내 배우자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이 오니까 하나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참미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니까요.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신과 정성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낳아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부인 미갈이죠. 미갈.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계집종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래요. 거의 뭐 나치 수준. 막 옷이 다 벗겨지고 나치 될 뻔해.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그, 다윗을 없인 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갖다가 없인 여겼어요. 임신이 안 돼. 애기가 안 들어서.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 없인 여긴 거예요, 그게. 이해되죠?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계집종 앞에서 춤춘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있죠? 여러분 삶이 정말 성령의 사람을 살고 있는가?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 인기를 알아보려면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여러분 방에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인터넷은 뭘 보고 있으세요? 회개하고 있으세요?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계세요? 혼자 있을 때 뭐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긴 나와요. 한번 옆 사람들 인사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물어보세요.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대답하세요.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예?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백신 안 맞았다고 일주일 자가격리 하래요. 그래서 저는 자가격리가 너무 좋아요. 성경 한번 일독했어요. 작년에 2주 자가격리가 두 번 보고 두 번 반 봤어요. 죽으면 죽으라고 말씀 봅니다. 저는요 말씀 있죠. 말씀과 기도가 제 인생의 영적인 삶의 기본이에요.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여러분 두 다리로 일어섰죠? 두 발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한 손으로 여기 터치하면서 말씀, 한 손으로 터치하면서 기도. 시작.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아멘. 말씀과 기도가 약해진 사람이요. 영적으로 안진뱅이처럼. 아예 영적으로 이렇게 장애처럼 이렇게 그래. 말씀과 기도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예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리 박시훈 자매님께 성경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그거 다 보고 오세요. 두 번 보고 오더라고.
계속 내가 숙제를 내주거든요. 이게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은요, 그 사람 꽝이에요, 꽝. 영적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두 발로 일어섰잖아요, 지금. 영적으로도 이렇게 일어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언제 잘 못 그렇게 이렇게 비실비실 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서 있는 삶을 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서 있는 삶을 사세요. 예? 성경 안 보고 유튜브만 보고 있어. 그러지 말아요. 앉으셔도 됩니다. 예? 말씀과 기도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아까 바울과 실라처럼요. 누가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죄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죄는 찬송할지니라. 늘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세요. 예, 끝까지 돌아가요. 엎드려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는 게 무슨 사인이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인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삽니다. 예? 내가 사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회개하면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을 합니다. 순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즉시 순종, 100% 순종, 끝까지 순종. 99.99%도 불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 여러분 순종하세요. 아까 저기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앞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통곡이 벗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네,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게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주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죽었지? 나는 너 안에서 살아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산다. 나 죽게 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 너는 죽고 내가 너 안에 살아.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멘. 예수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거라. 예수님 우리 속에서 주인 생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 생활. 믿음 생활, 다른 말로 순종 생활이에요, 순종 생활. 예수님 앞에서 순종 생활, 믿음 생활.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매월 마지막 목금토, 2박 3일 동안 마지막 목금토를 성도들과 함께 전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0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6천, 그러니까 영국 인구가 6,600만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복음을 전해래요. 그러니까 10분의 1한테 전도지 주려니까 한 660만 장을 전도지 나눠줘야 돼요. 코로나 때 한 전도지 100만 장 준 것 같아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성도들로 한 도시나 한 지역을 택해가지고요. 한 만 가구 정도의 전도를 줘요. 그럴 때 15,000 가고 지난달에는 25명이 갔어요. 25명 가가지고요. 그 지역에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넣어주고, 야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힘드는 것이 순종 안에서 힘드는 거예요. 신앙의 극치가 순종이에요. 순종. 옆 사람 축복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순종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이렇게 만 가구를 들으면 한 가구에 한 두 명, 세 명 산다 그러면요. 뭐 한 2, 3만 명이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영국 그 우체통이 이렇게 쇠로 돼 있어요. 그리고 탁 넣으면 탁 이 등, 손 등을 때려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 뭐 멍이 들어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 그러니까 이 전두를 넣어주니까요.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어떤 전화 한다면 열 통화 전화 오면은 한 일곱, 여덟 통을 욕을 해요. F욕으로 막. 왜 이 주체 거기에다가 노 정크메일 쓰레기 넣지 말아 놓고 쓰레기 넣고 왔냐. 노 정크메일. 근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답이 쓰레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해. 근데 두 통, 세 통 전화를 어떤 사람에는 어떤 사람은 울면서 전화해. 코로나 때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우울하고 우울증 걸린 힘들어가지고 그날 죽으려고 그랬대요.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이 우체통으로 타닥 뭐 들어오니까 받았네.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살았대. 여러분 그냥 종이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살았대요. 백만 장 만행이 날아가지고 한 명이 살았다면 얼마나 기적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꿔집니다. 세 가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의 주원자 계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주시면 천국은 그날까지 내 삶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손을 얹어주면 내 평생 동안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잠깐 한 1분 정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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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믿음의 좋은 적 예수를 바라보기로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 성령의 음성이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마음이 손을 얹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그날까지 회개의 영이 머물러 말미암아 순간순간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을 항상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